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개발한 팽이, 뾰루기 전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역시, 먼저 접은 것보다 그 다음에 접은 게 훨씬 더 좋네요. 자, 먼저, 집종이는 이렇게, 예? 세 장이 필요해요. 우선은 파란색 두 장, 핑크색 한 장으로 뾰루기를 접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뾰루기의 프레임, 전반법 먼저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뾰루기의 프레임은, 자, 먼저 색종이를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. 자,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주세요.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. 아, 그리고 이건 어제 개발한, 제가 직접 개발한 펜인데, 왜 오늘 찍냐면은, 이번이 이 뾰루기가 제가 가장 처음으로 개발한 펜이라서 그래요. 자, 먼저, 자, 그 다음에는 이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해서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색종이를 한 번 더 뒤집지 않고 이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만나도록 해서 접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접은 부분을 다시 모두 펼쳐주시고요. 자, 여기는 이 선대로, 이 선대로 이 식종이를 이 끝이 가운데까지 만나도록 해서 양쪽을 모아 접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선대로 이 식종이를 벌려서, 자, 이 색종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벌려서 그대로 눌러 접었어요. 반대쪽도 똑같지요? 자, 보조선을 만들어봐서 경주보다 더 쉽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뾰족한 이 부분을 그대로 보조선을 따라서, 자, 방금 만든 거면 보조선을 따라서 이렇게 펼쳐 눌러 접어서 사각주머니 모양으로 접었어요. 나머지 세 것도 똑같이요. 나머지 세 것도 똑같이 이 모서리 부분을 펼쳐 눌러 접어서 이런 사각주머니 모양으로 접어,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한 겹을 이 가장 겉에 있는 이 프레임의 이 끝부분까지 이 모서리까지 오도록 해서
벌려서 보시지요. 나머지 세, 하나, 둘, 세 군데도 똑같지요. 자, 이 세 군데도 똑같이 접으시고,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에 이 끝이 이 한쪽 끝까지 만나도록 해서 그대로 접었어요. 자, 지금 프레임 하나 접는데 지금 5분이 넘는 이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젠 한 10분이 넘도록 계속 영상이 진행될 것 같네요. 자, 먼저 자, 그 다음에는 이 잿종이를 자, 이 뾰족이 자, 이 뾰족이 자, 이 뾰족이에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받쳐서 두 겹으로 동시에 만들어줄 이 안쪽에 있는 코어 접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. 자, 이 코어는 접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한데요. 자, 먼저 잿종이를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만나도록 해서 모아 접었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잿종이를 뒤집어서 한 번 더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만나도록 해서 접었어요. 오, 오늘은 되게 조용하네. 지난번에도 영상 찍을 때 가장 조용한 최대한 조용하게 찍었지만 자, 그 다음에는 이 잿종이를 한 번 더 뒤집어서 자, 이 잿종이를 한 번 더 뒤집어서 네 개의 끝이 가운데까지 만나도록 해서 한 번 더 접었어요. 이걸 한지로 나중에 접으면 진짜 큰 대형 팽이가 시장에서 가장 큰 팽이가 탄생할 거예요. 진짜 큰 종이로 한 100배? 100개는 너무 심했나? 자, 그 다음에는 이 잿종이 자, 이 잿종이를 뒤집어주면은 코어가 완성되는데요. 자, 이 코어를 이 프레임에 이렇게 껴줄 건데요. 자, 먼저 이 잿종이 이 프레임을 조심스럽게 펼쳐서 접어주시고요. 자, 여기 이 팽이에 이렇게 수평이 되는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되도록 모서리가 가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다시 모양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모양을 잡아서 덮어 접었어요. 방금 전에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놨기 때문에 쉽게 될 거예요. 쉽게 안 되려나? 자,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접은 코어를 프레임에 결합시켰는데요.
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결합시킨 건 아니에요. 자, 왜냐면 모양을 아직 안 잡았기 때문이에요. 자, 접은 부분을 다시 이런 식으로 모두 덮어서 이런 모양으로, 이런 그전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. 자, 이 위쪽 끝이 가운데 점까지 만나도록 해서 비스듬히 접었어요. 자, 반대쪽도 똑같이요. 자,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이 한 겹을 그대로 올려 접어서, 자, 그대로 올려 접어서, 접었어요. 자, 나머지 색은도 똑같이요. 자, 나머지 색은 똑같이. 잠깐 먼저 이쪽을 비스듬히 접고 아랫겹을 한 겹만 이런 식으로 딱 한 겹만 올려 접어서 접었어요. 마지막 한 겹, 아니 마지막 한 장, 아니 마지막 한 옷. 자, 그 다음에는 2분을 벌려잡으면 계속 걸리니까 이 양끝, 이 양끝을 기준으로 이 수종이를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 한 겹을, 자, 이 한 겹만 안으로 넣어줬고, 나머지 세 곳도 똑같이 안으로 넣어줬어요. 자, 방금 제가 말한 대로 10분이 넘어갔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안으로 넣은 부분을 다시 살짝 펼쳐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코어의 한 겹을 그대로 같이 올려서 이 수종이를 다시 모아서 넘겨서 눌러 이 수종이를 눌러 접었어요. 자, 나머지 세 곳도 똑같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옆면이 더 단단하게 해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었으면은 이런 뾰족이, 이런 뾰족이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는 동시에 이 밑에가 한 겹이었던 이 밑부분이 두 겹이 됐고, 동시에 모양까지 잡힌 동시에 코어까지 생겼는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이쪽 돌려서 이 뾰족이 팽이를, 제가 개발한 팽이 이 뾰족이를 돌려도 되지만 더 조금 어려운 그런 방법인데요. 자, 그래서 이젠 손잡이 그립 전 방법을 알려줄게요.
자, 이 그립은 이 새똥이를 바로 세로 대각선으로 한번더 접었다가 펴보세요.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. 접으시고요. 이 한쪽 끝이 가운데에서 살짝만 한 3mm 정도 띄어놓고, 아니 3mm 아주 조금만 띄어놓고서 접으세요. 나머지 세 곳도 똑같이요. 자, 그 다음에는 한번더 이색종이를 뒤집지 않고 접었어요. 아, 한번 더가 아니라 두번 더요. 방금 전에 물론 뒤집지 않고란 말은 방금 전에 안 했지만 방금 전에 했죠. 한겹더 접기 전까 바로 전에. 자, 그 다음에는 한번더 가운데에서 살짝 띄어서 접어야겠죠? 이 작업 때문에 기본 그립 잡는 게 어려워.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정확하게 딱 가운데로 모이면 지저분 확률도. 얘가. 자,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새종이를 뒤집어서 삼각주머니 형태로 모아 접어서 한 겹씩 이런 식으로 한 날씩 눌러 접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세워주면은 그립이 완성되는데요. 자, 이 그립을 이 팽이에 뾰족이에 합체하기 전에 결합하기 전에 이 뾰족이를 눌러 접어서 나중에 돌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뾰족이가 뚫을 때 이런 식으로 확 펼쳐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런 식으로 눌러 접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방금 전에 접었던 이 그립을 뾰족이 팽이한테 이 뾰족이 팽이한테 이 뾰족이 팽이에 결합시켜주고 자, 이렇게 결합시켜준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딱 잡고 이제 좀이 뾰족이의 그립 부분을 좀더 눌러서 얇게 최대한 얇게 그립 부분을 최대한 얇도록 모양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생긴 제가 직접 개발한 팽이 뾰족이가 완성되는데요. 자, 이 뾰족이를 한번 돌려볼게요. 자, 카메라 이탈했으니까 한번 더. 한번 더. 신기하네요. 신기하니까 대결. 자, 여기서 두 번째로 접는 것보다 세 번째로 접는 게더 낫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비켜. 자, 어쨌든 얘가 접지만 똑같은 뾰족이 팽이 맞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오랫동안 녹네요. 방금 전에 맨 처음 두 번째 이렇게 됐을 때는 한순간에 멈추더만. 아니, 한순간에 멈췄던. 한순간에 멈췄는데. 우후.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팽이 접는 게 가장 오래 걸려.
안녕.